저 1964년도부터 88년도까지 420m 구간을 운행하던 그 케이블카가 철거된 이후에 새로이 최신식 케이블카 안전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그 케이블카를 복원하게 됐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동부산권이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부산권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 랜드마크가 케이블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일자리 창출 어떤 그 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.